12월 31일에 일본 오사카 남부에서 규모 3.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얕습니다. 이전의 지진은 2021년 2월 16일에 있었으며 규모는 1.5였습니다. 10개월 동안 지진이 없었고 이번에 오사카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. 2013년 효고현 아와지섬 지진 이후에 이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2018년 6월 18일 오전 7시 58분에는 오사카부 북부에서 규모 5.5의 내륙 직하형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이 지진으로 5명이 사망하고 428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. 이 지진은 오사카부에서 최초로 진도 6약을 관측한 강진이었습니다. 이 지진이 또 중요한 이유는 바누아투의 법칙 때문입니다. 이번에도 6월 11일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5.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6월 13일에 바누아투에서 또 규모 5.1과 5.4의 강진이 연속하여 두 번 발생을 하였고 나흘 뒤인 6월 17일에도 바누아투에서 규모 5.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6월 18일에 오전 7시 58분에는 일본 오사카부 북부에서 규모 5.5의 내륙 직하형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같은 날 18일 오후 2시 31분 28초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5.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따라서 바누아투의 지진을 항상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